아니 근데 점점 근데 이게 처음에 이게 게임이 그때 그 했던 그 뭐였지? 그거랑은 약간 성향이 달라. 어느 정도 발전하는 그게 있는 건데 벌써부터 이런 거 그만하자 이런 채팅을 쳐버리면은 내 입장에서는 좀 그러네. 물어라. 와, 빡세다. 이거 광클보다는 이거 클릭하는 게 맞아. 아, 이거 클릭 누르고 있는 것보다는 광클하는 게 나아. 광클하니까 저 게이지가 안 뜨잖아. 저 게이지는 진짜 개빡세다는 거거든. 광클하면 안 돼. 아, 이거 저기 그 누르고 있는 거 하면 안 돼. 랄프 형님, 그 보물찾기, 그 우리 금속 탐지기 구해가지고 바닥 돌아다니면서 소리로 그 파야 되는 아, 그렇습니까? 거예요. 예. 아, 여러분, 이럴 때 진짜 졸라 빨라 마우스가 없다. 그러면은 또 꿀팁 하나 알려줄게. 바로 여러분들 마우스 프로그램을 켜. 내가 쓰고 있는 마우스가 오로치잖아, 오로치. 그럼 이 새끼, 이 버튼을 갖다가 매크로로 바꿔줄 거야. 마우스 광클로. 집에 창고 만들어 놨어요, 창고. 초당 10번씩 클릭할 수 있는 걸로. 그러면은, 이제, 개꿀이다. 초당 10번. 터보. 레이저 오로치 마우스. 뒤졌다, 이제. 이거지. 그러니까, DPI, 그, 이동하는 그 버튼 있잖아, 여러분들. 그거를 광클로 바꿔놓은 거지. 그럼, 씨바, 물고기 잡을 때 그냥 누르고 있으면 물고기,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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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인 풀떼기. 이거 템 정리 안 하면 바로 싸대기 때립니다. 가서.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나도 지금 그 생각했어. 물고기 없네. 근데 낚시가 근데 은근히 손맛이. 어 전마 방금 확 들어. 내가 보이니까 물고기 방금 물속으로 확 들어가던데. 어 저 새끼. 이 새끼 잡자. 야 가까이 놔주지 않으면은 오지랖이야. 바위 여섯 개. 야 이거 바로 대가리다. 바위 있는 사람. 건드려봐. 어떤 거예요? 바위. 아. 바위 3개 있어요? 이렇게 3개만 주십시오. 조금 먼저. 야 이거 가져. 아 이 용광로 듀얼 코어로 하게요. 어 와라. 광클 광클. 이거 올 수밖에 없어. 이거 초당 10번이거든. 10번 찍는데 안 누르 안 넘어 안 넘어겠냐고. 누르고 있으면 올 거야. 얘가 힘이 좀 좋은 놈이네. 어. 야 낚싯대 내구도 존나 깎인다 얘. 얘 진짜 센 놈인가봐. 온다. 와 얘 센 놈이다. 야 낚싯대 거의 다 썼다. 와 이 뭐야 이 새끼 악귀야 뭐야. 와 이거 잘은 못 잡겠는데 낚싯대 부러지겠는데? 어, 럴프님 땅 파다가 열쇠 먹었어요. 오, 어디다 씁니까 그거? 오래된 열쇠? 어디다 쓰는데? 아, 씨발. 아, 신입생 되는 거 아닐까? 아니, 낚싯대가 쟤 좀 빡센 애네. 아니, 여러분들이랑 의사소통이 좀 힘들었던 이유가 낚시 뭐 하 여러분들이 이제 아 뭐 땡기라고 비웅신하면 나한테 욕하는데 왜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지 알겠다. 내 캠 화면에 가려진 화면이 있었어. 낚싯대 내구도가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안 보였던 거야. 내 캠 화면에. 보실? 혹시 주석계 하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주석계요. 아 주석계 드립니다. 여기요. 아 감사합니다. 용광로 설치 잘 하이소. 그렇죠. 아 주석계도 넣어놓을게요 여기. 우리 공룡의 재산 아닙니까 이거? 아 맞죠 오른쪽에 넣어놓을게요.
근데 구리는 쓰지 마십시오. 구리는 닭 장났을 때 필요합니다. 어, 이거 할매미 또 없어졌는데요? 밤입니다, 밤. 아, 저 강씨 잡시다. 와, 낚시를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아씨, 아 배고파. 뭐야 무신호 이거. 야나도 집어 갈게. 좀 어디지 집이? 아 이거 씨앗이 이게. 야 이거 맵에 안 뜨는 게 좀 족같긴 하다. 할매 여기 있다. 어 저기 니네 불빛 보인다. 야, 낚시도 계속 하면 스킬 느냐? 스킬 같은 거 없나 봐. 아 레벨 올라요. 자고 일어나야 올라요. 아 진짜? 그 ESC 누르고 내 정보 가면은. 어 야야야 자. 누워. 아 뭐해 이 새끼. 병신 새끼야. 누워 이 씨발 새끼야. 아 병신 새끼인가 이 새끼. 일부러 일어나? 뭐예요? 아, 야, 내 알고 보내. 쳐자. 아, 내 보내, 씨발. 뒤질래? 자. 오, 낚시 레벨 올랐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끝났는지 딱 보여주네. 좋아. 오, 그 존. 존이 무슨 템을 팔지 바로 갑니다. 돈 쓰러 가요, 돈. 야, 나 이번에 도끼 좀 도끼 사야 돼. 예, 예. 도끼는 괜찮습니다. 야, 물고기 근데, 많이 잡았는데 돈 많이. 존이 10세끼 이거 집 옆으로 오게 하면 안 돼요? 뭐야, 이 새끼 맨날 파는 게 똑같네. 이거 업그레이드 안 되나? 아, 야, 저건 바쁘대, 나와봐. 대화는 줘. 아, 그만 대화해, 빨리. 오케이. 나랑도 대화 좀 하자. 자, 내가 가진 건 이 고기랑 어마어마한 것들을 낚았죠. 사과도 있어요. 아, 사과는 내가 먹어야겠다, 나중에. 얼마 쳐줄래? 7,586원? 인벤이 이렇게 텅텅 비어. 와 지린다. 돈 개 많이 주는데? 아, 낚시 어 방충망 낚싯대 하나 또 사야겠다. 복갱이죠 사야 돼요. 오케이. 땡큐. 나 이것도 좀 사야겠다. 테이블톱. 그거 이 집에 두 개 있어요. 근데 아, 나한테 미션으로 있잖아. 그러면 사가지고. 아 잠깐, 어차피 내가 다 쓸 수 있지 않나? 네, 저희 그 트리플 코어로 저희 셋이 쓰면 돼요. 판자로 6번 제재하고 동 곤충 4번 잡고 풀 11번 정리하라는데. 오케이. 풀 정리하려면 그거 낫 필요하지 않아? 낫? 그 도끼로도 베어집니다. 아 그래? 네. 풀 11번 정리하래. 할머니랑 이야기해야 되네요. 건축 다 되자고 빨리 깨십시오. 퀘스트 형이 메인 퀘스트를 들고 있네.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 안 깼어요 지금. 아 닥쳐. 아니 그거를 깨야지 진행을 하죠. 마을이 너무 초라한데. 알았어 있어봐. 나이스. 풀 11번 정리하라는데 올라가나요? 와 그 개꿀이다 이거 진짜. 동물 4번 아 곤충 4번 잡기. 어, 할 일이 막 주어지니까 존나 재밌네. 신나네 게임이. 야, 게임이 재밌다 이거. 약간 시간 녹는데 이 게임. 혹시 뭐 옷 받았다 옷. 뭐야 이거 브라질 의상인데? 고무 통나무 뭐 얻었어.
형아, 그리고 할머니한테 무슨 미션 하라고 할 거야? 지금 할머니랑 대화하기 건축 자재 퀘스트가 지금 안 깨져 있잖아요. 좌측 상단에. 어, 네, 빨리 깨주세요. 건축 자재? 건축 자재 퀘스트 어떻게 하는 거야? 어? 할머니랑 빨리 이야기만 하면 돼요. 아니, 이 할머니가 아니, 지금 나한테 준 미션 따로 있어. 건축 자재 미션. 어? 잠깐만. 뭐다? 저기 플래치와 대화하기 저 돼 있잖아요. 플래치와 대화하기인데 내가 미션 다른 걸 또 받아 버려 갖고 지금 탐사 미션으로 넘어간 것 같아. 그러니까 봐봐, 뭔 말이냐면 건축자재 미션이라고 돼 있잖아. 근데 이 할마씨가 원하는 건 지금 할 일이 할 일. 할 일은 서버캐고 그걸 깨야지 넘어가지 않나. 그러니까 봐봐, 주석 광석 10개랑 모닥불 하나랑 필요하대. 아, 그게 없어요? 어. 주석 빨리 광석을... 광질 하세요. 그럼 빨리 광질을 하세요. 빨리 광질 씨발라마. 광질 하려면은 그 곡괭이가 없잖아. 어이 광부들, 저 템을 주면 되잖아요. 모닥불 씨발새끼라 템 내놔. 은돈님 아니 그 있음. 아니 집에 창고에 봐봐. 창고 곡괭이 없어요 저는. 집에 창고 어디? 나무 상자 텐트 옆에 두 개. 오케이. 없어요? 없어. 뭐니 씨발 광부 새끼들아, 빨리 안 캐고. 병신 새끼들아. 저 곡괭이 라이센스 안 배웠어요 저는. 저도 안 배웠어요. 에라이 씨발 새끼들아. 랄루님 아까 애들 수준이 저런데 뭘 나한테 빨리 발전하라니 말하니 이런 소리 하고 있어. 싸대기를 때려볼까 보다. 병진 새끼가. 가시는 뭘 아무지 했다. 걸렸다? 이 새끼 걸렸다. 쭉 당기고 있어 지금. 아이텍스. 어 뭐야?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이거 마우스 세팅이 제대로 안 됐나 봐 여러분들. 너무 빠른가? 클릭이? 아, 씨, 한 초당 한 6번? 이러면 입력이 되려나? 이러면 되겠지 이제? 이번에 제대로 해볼게. 아, 이거 마우스 세팅 때문에 오히려 더 안 됐구나. 괜찮은데 실패를 해가면서 배우는 거지. 광클 뭐라라. 아이, 아, 씨발 뭔가 이상한데. 아, 그냥 클릭으로 해. 아. 봐봐, 그냥 클릭으로 하니까 3시 방향이 봤지, 아까. 아, 그냥 하나하나씩 계속 그렇게 클릭하면서 해야 되네. 아. 아, 이게 그거네, 지금. 얘가 이 지느러미로 존나 찰싹거릴 때는 광클 해주고, 얘가 약간 맛이 가갖고 약간 이렇게 해롱해롱 거릴 때 그때 그냥 클릭 꾹 눌러가지고 찍 당겨갖고 오는 그 컨트롤이 필요한 거네. 씨발, 난 그것도 몰랐네. 아씨. 그니까 이때 이 개지랄 할 때 이때 이 개지랄 할 때 당겨주고. 그렇지. 이 개지랄 할 때 눌러주고 이때 당겨주고 그냥 눌러서. 맞네. 아, 이제 알았다. 아까 그렇게 몇 번을 얘기했는데 코트야, 네가 못 알아먹은 거야. 아 진짜?
전자녀로 얘기해. 아, 이 새끼 낚시 잘하네. 이 새끼 사람을 낚노? 아. 10만 원 벌었습니다. 그냥 알아 이제는. 그렇지. 아, 이제 잘 잡지 않아 여러분들? 맞지? 요거 낚싯대 하나 이 새끼까지만 잡아야겠다. 아, 이제 잘 잡네. 그렇지. 야, 이제 낚시 속도가 좀 빨라졌어. 확실하게. 어, 이 새끼 봐라. 아, 이 새끼 좀 싸가지 없네. 어, 이 새끼 싸가지 진짜 없네. 어, 이 새끼 싸가지 뒤지게 없네. 어, 반항 잘하네. 그렇지, 좋았어. 물고기 지금 몇 마리야 지금? 야무지게 잡았네. 일단 오늘 할 일 일과 끝냅시다. 풀 11번 정리했고요. 판자로 6번 제재하라. 곤충 4번 잡기. 곤충 4마리 잡아야겠다. 곤충 곤충 잡으러 가자. 근데 나름 여기도 괜찮지 않냐 얘들아? 별로냐 여기 위치가? 감독님, 그 야자나무 판자 어디서 샀어요? 야자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저한테 10개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창고에 좀 넣어주세요. 야자수가 엄청 많이 필요한가 보네. 한번 갈 때 야무지게 키워야 돼. 넣어놨어요 10개. 네,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 누가 벌집을 집에 들고 왔노? 이거 벌집이었어요? 벌 생긴 게 벌집인 줄 알았나? 집에다 누가 또 벌집 갖고 와가지고 어? 대가리 무럭 생기게 만들라 그러냐? 어? 어떤 새끼야? 톤입니다. 그러니까. 내 쫓아지고 싶냐? 아, 죄송합니다. 뭔 연병한다고 할짓거리 없이 저거래? 아, 벌은 없고 그 집어. 아니 근데 이거 형이 빨리 저거 구리 광석 퀘스트를 깨줘야 새로운 상인들을 찾아온대요. 아니 그래서 내가 지금 저기 광석 스킬 배우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 아, 그거 빨리 캐올게요. 노예들이랑 같이 캐올게요. 아, 존나 급하네. 아니 주석 광석 열등으로 되나? 아니 내가 알았냐고. 아까 내가 알았잖아. 몰랐잖아. 아까 알았잖아요. 아니 이제 아니 아까 알아가지고 지금 그 작업을 하려고 하잖아. 오케이, 바로 갑니다. 캐러 갑니다. 라이센스 포인트 지금 받으려고 지금 어 나비 잡으러 지금 다른 성까지 와가지고 지금 팝으로 하고 있잖아 이 씨발라마. 연병을 하네 아주. 간중 간중. 아, 나비 뒤지게 안 나오네. 어, 그럼 나 지금 노력하는 거 여러분들이 다 봤잖아. 여러분들이 다 목격자잖아. 형, 그 필요한 재료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아, 뭐 그거 할 일? 네. 구리 아, 주석 광석 10개. 바위는 있고 모닥불이 한 개 필요하고. 모닥불이 주석 2개 들어가거든요. 12개면 되겠네요. 그렇지, 그렇지. 바위도 네가 들어가. 미리 그렇게 구해 놓는 거 아주 좋아. 근데 빨리 깨야 돼요, 그거를.
했어요. 이제 라이센스 포인트 지금 모으려면 나비 나비 지금 몇 마리 잡았냐 여러분들? 두 마리 잡았어. 두 마리 더 잡아야 돼. 연병하고 나비 안 나온다야. 8이라도 잡든지 해야 되는데. 아 뒤지게 안 뜨네. 곤충 네 번 잡는 건데 아깐 파리도 잘 뜨던데. 일단 기본적으로 채집을 무조건적으로 막 요구를 하네. 아 저기있다 나비. 나비 어딨노? 일로와 이 새끼야. 하나 더 나비 하나 더. 야 이거 활도 있음? 사냥 올리면 있을걸요 아마? 아 진짜? 지리네. 네. 보트가 있는데 활이 없겠습니까? 아 보트가 있어? 예 네, 아까 차량 면허증도 있어요. 와 라이센스. 게임 존나 무궁무진하네. 야 이거 시간 갈아 넣어야 되겠는데? 바레임보다는 이 게임이 더 나았을 거야. 내가 바레임이랑 이 게임이랑 두 가지 중에 고민을 했었거든. 딩컴이랑 바레임이랑. 야, 바레임 뭔가 그래픽이 너무 안 끌리더라고. 형 집으로 와서 케이스 깨십시오. 아니 나비 잡아야 된다고 내가 몇 번 얘기하지 랄프야 지금? 나 지금 포인트가 115포인트라고 곤충 4번 잡아가지고 195포인트 올린 다음에 판자로 3번 제재해가지고 그 포도시오 올려야 될까 말까야. 나비 집 앞에 많습니다. 이씨 아이 짜증 존나 나네. 나비 집 앞에 날아다니는데요. 좀 거미도 있고. 아 집 앞에 있다고? 제가 잡았어요. 라이프 있는 데로 가볼까? 저 딴 데로 가고구만. 아니 여기 나비 두 마리 있네요 앞에. 여기도 한 마리인가? 캥거루 똥 먹었습니다. 캥거루 똥? 예, 그거, 나비 여기 있어요. 그거 네 주식이야. 안 먹어져요 이거 먹고 싶은데. 캥거루 똥 베어 그릴스 아저씨처럼 짜서 먹어. 여기 나비 한 마리 있어요 여기 섬에. 아 나는 진짜 내 눈에만 곤충 안 보이냐? 제가 별 찍은 거 보여요 미니맵에? 안 보여. 나만 보이는구나. 아니 미니맵에는 안 떠. 이거 저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거 있잖아. 여기 건너가서 잡으세요. 나비 날아다니잖아요 저기. 와 나 진짜 나비 너무 안 보인다. 일로 오세요 빨리 미니맵 빼고. 나비 저희 집 옆에 여기 해변가 쪽에 있어요. 저기 건너편. 그래 일로 오세요. 예, 저기 날아다니잖아요 나비. 건너편. 이거 건너편. 드세요. 이거 드세요 그리고. 야 이 씨발려나. 이거 주석 15개. 이거 돌. 이 정도 있으면 될 거예요. 저 나비 잡으세요. 오케이, 나비 잡으러 갈게. 두 손으로 받아 먹으라네. 녹지 아니야. 너가 먹어. 오케이. 네 발 나비 잡았다. 이제 포인트 195거든. 그다음에 판자로를 6번 제재하래. 그거 나무 그냥 집 옆에 있는 거 그라인더로 갈면 돼요. 그 고무나무? 아주 네, 고무나무 갈아도 되고 뭐. 이것저것 다 갈아도 돼. 아, 빡세. 거기 집이 아니야. 뭐 있다고 벌써 오후 3시야? 어? 거기 집이 아니에요. 거기 집이 아니라고요. 집은 여기입니다. 가잖아, 그래서. 나름 발전해놨네? 아, 뜨거워. 여기다 가면 돼요, 나무. 드릴게요. 가세요, 이거. 딱 두 번 탁탁 클릭해서 듀얼 코어로 나무 들고. 아니! 나무. 아니. 아! 알았어, 미안. 처음 해보는 거니까 힘들지. 나무 들고 탁탁. 그렇죠, 탁탁.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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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구만. 오케이 포인트 225면은 힘들지 않냐? 250 돼야 될 거야. 나무 이거 주워요 주워요 이거 나무. 그거 이거 게임 많이 주니까 일로 와보세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아 할머니 말고 제작소 제작소 일로 오세요. 작업대에서 오다꾸를 만드세요. 잠깐 필요한 거 필요한 게 뭐예요? 들어와서 모닥불, 바위, 주석, 방석. 네, 들어와서 모닥불을 만들면 돼요. 오케이, 모닥불 만들게. 예. 네. 그렇지, 만들면 또 이거 뭐 첫 번째 만들었다면서 좀 주거든요, 또. 그러고 이제 할머니 갖다 바치면은 퀘스트 완료. 야, 나와! 조잡한 용광로 제작하라고 이제 나오네. 네, 용광로 바로 트리플 코어 가시죠. 잠깐만, 이 할머니 주는 다음 미션은 조잡한 용광로를 배치해갖고 주석계를 주석광석 다섯 개 넣어갖고 주석계 만들어갖고 달래. 오케이 뿌릴게요. 주석광석 뿌렸어요. 용광로 여기 박고 박은 다음에 주석계 만들어요. 여기서 구워요. 아 오케이 주석괴가 주석광석을 넣어야 돼요. 주석광석 오케이. 그렇지, 하나 그렇지. 둘 존나 오래 걸린다. 지금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안에. 잘 되고 있어요. 아 진짜? 연기 때문에 좀 너무 매캐하지 않아? 오히려 좋아요. 딸기코 씨발려나 꺼져 옆에서. 야 너무 오래 걸리는데? 랄프야? 금방 돼요. 나옵니다 이제. 뽕뽕 하고 튀어나옵니다. 이 다섯 개 언제 굽냐. 와 다섯 개가 한 개로 되는 거예요. 다섯 개 넣으라 그랬어. 예, 네, 다섯 개 넣으면 한 개로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갖다 주면 돼요 이제. 자빠 찾아버리고 딸기코 뭐야 이 새끼 이거. 광대 버기가 여기 길 가다 죽었어요. 못 제작법 얻었어. 나무 상자 제작법도 얻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상점 증서를 배치하라는데? 저도 그거 퀘스트거든요 지금. 일단 증서가 없는데 어떻게 배치를 해요? 와 낚시 레벨 2레벨. 저 채광 8레벨입니다. 홀리 쉣. 어? 뭐 날 계절이 바뀌나? 아직 여름이에요. 아직 여름이네. 그 할머니한테 증서 있다는데요? 아 뭐야 씨. 면허 신청해야겠다. 아 아직도 돈이 이렇게 부족하다고? 포인트가? 좀 드릴까요? 아니 포인트 돈은 나 25,000원 있어. 상점 증서 배치 어떻게 해? 할머니한테 증서가 있대요. 없는데? 없다는데요? 마을에 대해서 증서! 아 이렇게 해서 얻는 거네. 아 마을에 대해서 대화를 해봐. 그러면은 증서를 줄 거야. 어 저 볼게요 한번. 저 형님 ESC 눌러서 이 정도의 동그라미 누르면 파란 돈 주니까 받으세요. 오케이 맞아 이정표는 안 받았어요 한 개도?
그 이정표 업적 깨면은 막 120 막 퍼주는데. 어? 존나 많네? 그러니까요 형 그거 아 이래서 형이 느렸구나. 아 씨발 포인트 막 올라가네. 증서 우리 못 보네. 형이 봐야 되네. 서버장이 봐야 돼. 증서 하십시오. 어 증서 했어. 네. 나 면허 좀 배치를... 면허 좀 야무지게 따갈게. 네. 야무지게 라이선스 따십시오. 낚시했고 사냥 농업 농업 좋다. 농업도 땄고 됐나? 어. 와 뭘 되게 많이 주네. 축산도 있고 조경도 있어. 제 축산 배웠어요. 건설 쪽을 한 명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조경이랑 건설 같이 묶어가지고 저게 배우고. 저게 3레벨까지 있거든요. 자 배울까요? 3레벨까지 있어가지고 좀 배우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경이 뭐 하는 거야? 나무 깎는 거 아니야? 약간 뭐 가든 같은 거 만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아 조경이 아마 그걸 거야. 길 깔고 예. 약간 집 이쁘게 만드는 그게 조경이야. 그렇다 그럼 조경이랑 건설이랑 세트네. 어 맞아 약간 미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조경 내가 할게. 호호호 저희는 재료나 퍼다 나르겠습니다. 벽돌길 어 나오네. 석재 계단 시멘트 시멘트 계단 와 야자나무길 손바닥나무 계단 제작업 건설... 존나 많이 뜬다. 미쳤다 건설도 해주세요. 미쳤다. 그거 저희는 못 만드니까 필요한 재료 말해주면 저희가 퍼다 나를게요. 나머지 사냥으로 그 상점 증설을 좀 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바로 집 옆에다 깔죠. 어... 게시판 면허 좀 살게요. 네. 이거를 집 옆에다가? 여기 가까운 데다 이거 테이블 치워. 꼴보기 싫어 테이블 치워. 잠깐만 내가 지금 보고 있거든? 괜찮은 곳으로? 야 상자 치워라. 아니 이거 안에 있는 물건 들어있어가지고 안돼요 이거. 저희 창고에요 이거. 이거 어때? 읽기 이게 상점 증서예요? 마을 공지 이거 받았는데 난 상점 증서가 뭐야? 야 나와봐 할머니한테 딸기 코코 나와봐. 증서를 볼 수 있어요? 빚을 지고 마을에 증서를 더 신청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청하죠 바로. 이미 신청된 것 같은데? 베이스 텐트에 기부하면 돈을 기부하면 어딘데? 아 여기다. 95,000원이 필요하대. 아니 여기 가운데 만원 기부해야 돼요. 여기 할머니 뒤에. 나 지금 좀 돈이 없어요. 돈 많은 사람 기부 좀 해주세요. 할머니 뒤에 기부해야 돼. 할머니 뒤에. 예 거기 만원 기부해주세요. 기부 만원 하고? 또, 예 그러면 새로운 상인들이 옵니다. 저희 마을에. 아 오케이 기부할게요. 네 니네가 해. 예 저희 전재산 3,000원입니다 나도 돈 없어. 저 2,500원 형 24,000원인 거 봤습니다. 닥쳐 이씨 아직 돈 개많네요. 어? 문도님도 돈 개많네. 오 부채 상환 또 빚을 갚았다. 빚 갚았어? 예 문도님 만원 그럼 이 할망구랑 대화해볼까? 예 뭘 해야 돼? 마을에 대해서 대화합시다? 증서? 증서를 볼 수 있어요? 어? 현재 사용가나 증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건물을 옮기고 싶어요. 뭐예요? 어, 집 옮기는 건가? 내 집에 대.. 아 마을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집 말고 존 저 새끼를 좀 옮겨오면 안 돼요? 건물을 옮기고 싶어요. 네 저거
존을 저희 진격으로 옮기죠. 비저트 사이트. 방공객들이 네. 템플을 치기 편한 장소. 그리고 베이스 네. 텐트. 그건 저희 집이고요. 예. 베이스 텐트 사이트. 재배치해? 예. 아니 비지터 사이트. 예. 그거 저희 집 옆으로 옮기죠. 너무 멀잖아요. 베이스 텐트를 재배치 아니면은 비지트 사이트를 재배치하라고. 아니 비지터 사이트. 아, 그 씨발 정말. 여기 땅 깎아 놓을게요. 여기로 옮겨 주세요. 여기로. 알았어. 삽삽. 삽쟁이 어디 갔노? 여기 있습니다. 예, 네, 이거 해 가지고 같이 옮깁시다. 여기. 땅땅 좀 메꿉시다. 네. 형 일로 옮겨 주세요. 여기로. 25,000원. 예? 25,000원에 빚이 생긴데. 옮기면 돼요? 빚은 너네가 알아서 갚아. 아니 씨. 방문 거주지 증서 받았어. 아니 씨. 방문 거주지 증서 받았어. 어디다 놔? 여기 텐트 옆에 저 이거 땅 하고 있어요. 여기? 어디? 아, 텐트 옆에요 여기. 게시판 옆에 여기. 여기? 네. 아니 존나 좁은데? 아 그냥 아무데나 깔아? 아 이렇게? 오케이. 회전. 아 땅이 안돼. 아 잠깐만. 아 내가 나와야겠다. 아니 그렇게 말고 여기 게시판 사이에 두고 여기 갈라고요. 여기 저 있는데. 아니 괜찮아요. 안 돼요? 됐어. 게시판. 네. 이렇게. 잠깐만. 한 칸 더 메꿔. 그렇죠. 한 칸 더 메꿔야겠다 여기. 멋이 안 살아. 여기 서 있는데 한 칸 더 메꿉시다. 알겠습니다. 그루터기 두 개 정리. 무언가 제가 해놓을게요. 무언가 먹어라. 아 근데 이런 거 사실 이제 의미가 없다 이런 미션은 이제. 와 진짜 마을이 돼가고 있어요 이제. 조개 껍질 7개. 아 이런 거 안 할게 여러분들. 이런 걸로 그냥 채울게 그냥. 일단 존한테 뭐 좀 사야겠죠. 존한테 안 산 게 되지. 곡괭이 안 샀거든? 곡괭이 사러 갈게. 어? 물 안에 날프님 뭐 이상한 거 있는데요? 뭔데요? 야 나 아까 봤는데 그 저 뭐야 그 내 집 마련하려면 95,000원 들던데? 곡괭이 여기 있습니다. 역시 내가 샀어 여기. 어 좋았어. 잘했어. 존한테 좀 팔아야겠다. 악어 존나 많네. 와 이거 다 팔면 한 만원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들? 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돈. 주석깨 팔아도 되냐? 아 그 주석깨는 많이 필요합니다. 아 안 팔게. 예, 그거는 좀 쟁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와, 만 원 준다. 형이 빚 다 갚아야겠는데요? 아, 안 해, 나는. 말했어. 바베큐 이거 있어, 니네? 바베큐? 없어요. 아니, 그 3만 원짜리인데 그거 사는 거 에반 것 같은데요? 살게! 아니, 그... 일단은 모닥불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 일단은 그거 말고 테크를 올려야죠, 형. 뭔... 아이, 씨발, 하나 사! 굳이냐? 어? 원시시대 사람이야? 그것도 괜찮네요. 예. 삽시다. 사가지고 야구장에 깔아줘. 있어. 그럼 바비큐가 있으면 이거 고기 야무지게 구울 거 아니야. 야 하나 딱 형이 딱 돈 사가지고 딱 낚시 야무지게 해가지고 지금 어? 한 건데 요요요. 다시 갈게. 야 바비큐 생겼어. 고기 하나 내가 구워볼게. 이거지. 이게 바비큐지. 시발 봐봐.
야무지게 굽잖아. 야, 이거 굽는 속도 봐라. 개 빠르다. 존나 빠르잖아. 이거거든. 삶의 질이 달라지네. 그럼 씨발 이런 거 하나 쟁여놔야 씨발 살림살이가 올라가고 어? 먹고 살마 해주는 거지. 아니야 여러분들? 맞지? 아이고. 그럼 이거거든. 맛있게 또 아야야 야무지게 먹어주면은 아주 좋다. 예, 삶의 질이 올라간다. 그렇지. 난 낚시해야 씽. 점점 이 생활에 적응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지. 물어봐라. 큰거 잡기에는 좀 아직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고래 잡으라고? 고래를 어찌 잡노? 다음은 곡괭이. 곡괭이를 한 번도 안 써봤단 말이지. 어이씨. 오, 바나나다. 할마시가 아까 하라고 했던 게 바나나 나무 가져갈게요. 집에서 바나나 키우죠. 상점 증서 배치하라 그랬는데 아까 왜 못했었지 우리가? 모르겠어요. 형이 뭐 저거 한다고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아니 이 사람아 그러면은 얘기를 줘야 될까 이거. 아까 뭐 했다고 형이 뭐 옮긴다고 했잖아요. 그게 저 게시판이라니까? 상점 증서 해가지고 하니까 그게 게시판이라고 이게. 아닌데 이거랑은 다른 것 같은데. 그죠? 마을에 대해서 증서. 아 니네 기부함에다가 돈 존나 넣어라는 것 같은데? 25,000원의 빚을 지고 있네. 이건 아까 옮겨가지고 아까 생긴 옮겨가지고. 빚이고요. 네. 아 이거 어떡하지? 존한테 한번 대화해보라고? 존 설득하라 그랬어? 아 할머니가? 오케이 오케이. 야 존 설득하래 랄프야. 아 그 제가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서버 장이 아니어서 그렇구나. 형이 해야 되나 봐요. 존 시벌놈을 데리고 오면 되겠네. 네 존 개새끼한테 저희 마을에 좀 머물러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야, 뭐 존 설득 상점 증설을 배치하세요. 네. 대화하기는 이 새끼가 뭐 나한테 우리 얘기 좀 해요. 그건 미션 주는 거고요. 뭐 없어. 존 설득하라는 미션이 뜨는데. 아, 밤에 설득이 하라고? 그런 세부한 사항들이 안 나왔으니까 이게 좀 짜증나네. 밤에 해야 된대요? 밤에 해야 되겠지. 가게 끝나고 하라는 것 같은데? 아, 근데 돈이 너무 없다. 나 씨발 바비큐 그릴 쳐 사는 바람에 아 씨발 조개 껍질이라도 모아야 되나 이거? 삶의 질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삶의 질은 달라졌지. 삶의 질은 달라졌는데 아이씨 돈 없으니까 좀 서럽네. 아 물고기 잡자 이거. 그래 뭐든지 하나 진득하게 해야 돼. 아이고 돈 기부하는 거 아니규 물건 사고 말 걸고 해서 호감작하면 절마가 여기 있고 싶다고 하. 아 돈 기부하는 게 아니고 물건을 사고 막 뭐 말 걸고 막 그래갖고 이 새끼한테 막 퀘스트 같은 것도 막 해주고 그래가지고 전마가 우리한테 나중에 마을에서 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한대. 아니 고감작을 좆빠지긴 했는데 아직도 안 해주는데 얼마나 해야 되는 거예요? 퀘스트 매일매일 해주고 곡괭이 매일매일 사주고 했는데 정말 너무하네. 고맙습니다. 원숭이가 돼야겠다. 바나나 30개 챙겨갑니다. 또 구운 바나나 별미 아니겠습니까? 맞지? 집 옆에 하고 올랐어요. 오케이. 난 일단 낚시로 돈을 야무지게 벌어야 돼. 아, 잡고 있어. 나 지금 바베큐 그릴 사느라 지금 신발. 35,000 태운 거는 조금 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뭐 어때? 고기는 제대로 구워 먹어야지. 숯불에다가. 맞아, 맞아. 돈은 벌면 그만이지. 그럼. 그런 거 아까워해서 되나? 일로 온나. 그렇지. 큰잎 우럭. 야, 새로운 물고기들 많이 잡네. 아이 그리고 진짜 고기가 여러분들 이게 종류가 개 많아. 야 저 존 퇴근할 시간이 몇 시지? 지금이 5시인데 곧 하지 않을까요 퇴근? 네,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와 이 새끼 우와! 얘 새끼 입질 잘하네. 사람을 낚는다고? 너 내가 잡는다.
아, 씨발, 아! 개새끼야. 야, 이 새끼 봐라. 와, 이 새끼 봐라. 그렇지. 정글농어. 아, 이 새끼 이름이 정글 들어가니까. 야, 확실히 저녁 됐는데? 5시 50분. 가는 중이네. 아니, 많이 못 잡았네. 아니, 문도 졸라 멀리 갔네. 저 여기서 자겠습니다, 저. 야, 근데 이렇게 우리 집 부근에 캥거루가 똥을 이렇게 많이 싸놨어? 캥거루 10새끼들 멸족시켜야겠다. 아, 잔디 씨앗이구나. 어, 야, 존 어디 갔어? 존 여기 뒤에 있어요, 텐트 뒤에. 야, 야, 오... 존. 문도님 거기 뭐 좀 달라요? 여기 똑같아요. 야, 자자. 자자 얘들아. 예. 문도가 뭐래요? 아니 문도래. 존이 뭐래요? 존이 그냥 쳐 웃어. 병신 새끼. 지금은 뭐 저녁 신세계. 6시입니다 하면서 하하하하하 이러 존나 쳐오던데. 병신 대머리 새끼가. 자자. 일단 자는 게 맞는 것 같아. 자자. 빨리 와. 퀘스트는 함부로 받지만 안 해주면 호감도 까진 물건도 살지 말지 간 보면 머리에 열매. 아, 퀘스트 함부로 받지 말래. 나 존나 받았는데 존한테. 여기 가고 있습니다 저는. 전 이때까지 받고 다 해줬어요. 형 안 해줬죠? 어. 그 해준다 해준다 해놓고 안 해준 놈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예. 네. 그럼 뭐든지 다 하지 맙시다. 알았어. 주영아! 아, 배고픈데? 주영아! 오늘은 영원 벌었네. 어? 씨발. 오케이. 집 옆으로 왔어요. 어? 왔네? 예. 네, 옮겨가지고. 이게 바로 25,000원치. 야, 존. 오. 존 상당히 바쁘네. 알아서 오는 거였네. 아니, 25,000원 써서 온 거예요. 누가 썼어, 그 돈을? 형이 썼잖아요. 저희가 빚 갚아야 되잖아요. 예, 네, 빚은 저희가 갚아야 돼요, 이제. 4,500원. 5,000원만 갚으면 돼요. 오케이 이제가 이해갔어 이해갔어. 그럼 빨리 빚 갚아 이 병신들아. 어제 수입이 0원이었는데 형님. 야 낚시가 진짜 개 대박이야 얘들아. 낚시가 대박이라니까. 물고기 한 마리당 얼마에 팔아요 지금? 거의 1,000원에 팔아. 아니 1,000원 아니 엄청 물고기마다 달라. 도보로 100m 이동? 이거 되게 쉽네. 미션. 다들 물고기 잡아. 물고기 잡고 빛부터 갚자 얘들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파리 잡아줄게 존아. 오케이 부채 상환했다. 파리 이미 있거든 나한테. 호감도 야무지게 올렸어요. 거의 못이 있나요? 못?
못 저한테 있습니다. 어, 못 좀 네 개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개요? 알겠습니다. 나도 아까 뭐 못이랑 뭐 이거저거 해가지고 뭐 만들어 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했는데 지금 하나도 없네 미션이. 못 상자에 넣어놨습니다. 하루 지나서 상자. 사라져버렸나봐 그지? 네. 어 나이지 로소아 나이제러서와 아이씨 말새끼야 순순히 와라 그냥 개새끼야. 형님 저희 카누, 카누 만들었는데 써보실래요? 배? 어? 카누요 카누 배? 네네 배 아 그럼 어? 대륙이동 쉽겠네. 게시판에 퀘스트가 생겼습니다. 아 이제 게시판에서 퀘스트 하는 건가 보다. 알파 캥거루 잡으면 18,000원 준다는데요? 와 진짜? 18,000원이요? 네. 야야 나 창 검 좀 만들어 가자 검. 오케이 제가 창 4개 만들게요. 아니 창보다 더 좋은 거 만들어야지. 창이 리치가 길고 좋습니다. 야 나 망치 쓸래. 나 망치 만들래. 망치 저거 공속 병신이에요. 어 그래도 좋아. 엄마 나 만들었어. 나 망치 쓴다. 무기 없는 사람. 후원 없습니다. 지금 집 앞에 가고 있어요. 오케이 둘 다 지금 창 만들어 주는 중. 자 여기 창 받아가 있어. 창 받아가 있어. 창 받아가고 한 명 더 받아가고.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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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호밥이네. 다굴에 장사 없네요 역시. 하나 고기 더 구워줘 이제. 내가 산 35,000원짜리 바비큐 금방 굽는다. 오래 아니 아구 고기는 두꺼워 갖고 그런지 겁나 오래 굽네. 어 맞네. 근데 아구 고기 먹잖아요. 피통 늘어나요. 아 진짜? 한우 혼자밖에 못 먹잖아요 이거. 타보실래요? 아니 뭐 땅바닥에서 카누를 카약을 다. 뭐해 병신아. 아 이 새끼 대가리 찍어. 오한마로 대가리 찍어야겠다. 일로 와. 오 맞네. 오 잠깐만. 삐 달았는데? 뭐가 생겼는데요? 어? 오 씨발. 미안해 미안해. 이거 퀘스트 받을게요. 다 받아요 이거 알파 캥거루. 아 카누 먹었어. 카누 먹었어. 아니 알파 캥거루 받아요 다. 아, 카누 받아줬나 이거? 사준 줄 알았네. 아 카누 열었어요. 아 뭐 알파 캥거루 나 좀 받을게. 어 잠깐만. 아 씨발. 맵 가운데 뜬다. 뒤로 가서 하면 돼요. 에? 어디 있어요 게시판? 아 나와! 씨발 나와. 아니 형이 나와야 돼요. 아니 거기가 아니에요 원래 자리가. 아 그냥 해. 안 되겠다. 받았어요. 알파 캥거루 수락함. 다 한 명이 받아도 되네? 왜 지금 N 눌러보시면 알파, 알파 캥거루 어딨어? 니가 찍어봐. 집 조금 위에 있어요. 떠요. 어 저기다. 저 씨발 새끼 잡어. 갑시다. 가자. 알파 앞장서. 야 이거 운전면허증 필요하네. 저거 카누 타려면. 네. 가자. 아니 저 족도 느린 걸 왜 타고 가 씨발. 이거 뭐 스킬 같은 것도 있으면 좋을 텐데. 맞지? 일로. 아니 근데 맵에 이렇게 그 지금 오른쪽 상단에 있는 미니맵에 이렇게 약간 화살표처럼 빨간색으로 떠 있는 건 저건 뭐야? 저 북쪽 표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게 북쪽 표시지 그냥. 귀신 같네. 아니 이거 맵에다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띄워 주는 거 그게 있으면 참 보인다. 저거다. 루돌프. 어디 있어? 지금 건너편에 보이죠? 아 저 새끼야? 두 개 달린 거. 족밥 같네. 내가 잡을게 가서.
따라와, 따라와. 아니, 이거. 따라와, 다들. 이 새끼. 오! 오! 야,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같이 해, 같이 해. 오, 씨, 뭐야, 씨! 씨발, 여기 스킬, 야, 이거 뭐야, 갑자기 로스트아크로 변했어. 오, 존나. 게임이 갑자기 로스트아크로 변했어. 야야야, 뭐, 쳐먹으면서 해야 되겠는데, 잠깐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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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하면, 점프하면, 안 맞아, 안 맞아. 점프하면 안 맞아. 아, 좀 당황스럽네. 아, 씨발. 뭐야. 피하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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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아, 두 피하고. 무빙. 컷. 점프, 점프, 점프. 피하고. 점프, 점프. 자, 점프. 아, 씨발. 나만 때려, 미친 새끼야. 와! 아빠를 한 대 쳐맞았어, 나. 어, 뒤졌는데 집에서 태어나는데, 그냥? 점프, 오유, 오유. 오, 나 죽었어! 와, 나 기절했어. 살려줘. 뭐, 그런 거 없어? 그게 아니라. 못 살려, 못 살려. 개소생. 아니, 소생의 아이템 그대로 있어. 아니, 뭐야, 이거, 게임? 컷, 컷, 컷! 잡았어? 잡았어, 컷, 컷. 와. 나이스, 18,000원 받으러 가자, 씨발. 아, 개나파. 형님, 저희 고기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죽었다가 깨어나서. 야, 이 빡세네. 오밤이네. 근데 여러 명이서 낚시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인 듯? 진짜로. 그러죠, 18,000원.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엄청난 보상을 줄 줄 알았는데 고기 주거든요? 씨발. 또 캥거루 고기예요? 네. 아니 좀 다른 고기인데 생고기 알파 생물의 고기라고. 근데 이거 18,000원 이거 엠빵 하는 게 아니라 1인당 18,000원이면 개꿀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깨볼게요. 돈 확인하세요, 다들. 1인당 아닌 것 같은데요. 받았다, 18,000원. 아, 나한테 맞추네. 아, 캐스트 수주한 놈이 수주한 놈한테 주겠지. 네, 부자 됐다. 그 증서를 좀 배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 돈 다 갚았어? 돈 다 갚았냐고. 볼게요. 없어요, 없어요. 형, 요 고기 있습니다. 알파 고기 한번 구워볼게요. 증서? 잠깐만. 증서 할머니한테 말, 할머니한테 말 가면 돼? 증서? 네. 네, 수류탄처럼 생겨. 고기 하나씩 드시고. 게임에 나오는 통고기네. 현재 사용 가능한 증서가 없다는데? 예? 현재 사용 가능한 증서가 없대. 와, 이거 고기 좆대는데요? 봐봐요, 이거. 올라가는 거 봐봐요. 구운 고기 한번 먹을까? 체력 50. 체력 50 올라가요, 씨발. 우와! 야, 이숨. 저 그거 됐네. 다크소울이네. 연구 체력일까요? 아니, 이거. 이거 존 퀘스트 안 깬 사람 다 깨십시오. 아, 이거 존 우클릭하면 하트가 뜨네. 하트가 반 갠데요, 씨발. 형 와서 클릭해봐요. 오케이. 아, 우클릭으로 존을 클릭해야 되는 거야? 아니, 존한테 말 걸기 하면 떠요. 아, 씨발, 놈 도망 겁나 다니네. 와, 이 새끼야. 잘 됐다. 존? 예. 알파 고기는 레이디용으로 아껴놓으래. 어느 정도 마우스, 아, 나, 아예 나, 여, 빵인데, 빵? 그러니까요. 아니, 씨. 케이스 좀 깨주고. 좀 해야죠, 좀 해야 돼. 야, 나 빵이었네, 빵. 이거 좀 깨줘요. 미션 받아요. 미션? 대화하기만 받을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번.
전화를 요청이 추가되었습니다. 예. 네. 옷이요. 옷 형 끼고 있는 거 벗어서 주세요. 아, 있다. 존에게 옷 가져다 주기. 내가 입고 있는 옷을 주라고? 네, 벗어가지고. 싫어하지 않을게. 오케이, 줄게. 네. 오케이, 고맙대. 태양 모자 줬어. 내 탈모를 가리래. 어, 별 생, 아, 지금 하트 생겼네. 그쵸, 그렇게. 신규 증서가 신청 가능합니다래. 맛있어. 뭐야, 씨. 이때까지 형이 그걸 한 번도 안 해줘가지고, 씨, 발 신청을 못하는 걸. 아니, 나는 하트가 반칸인데, 씨. 빨리 증서 신청해, 빨리. 할머니한테 가서. 알았어, 일단 모자 좀 쓰고. 어때, 내 모자? 와우! 족간지노. 오, 딴 사람 됐다. 어, 증서 있대. 어, 도시 부채 증가 75,000원. 오, 괜찮아. 그 정도는 갚을 수 있어. 상점 증서 받았어. 나이스. 상점을 어. 반대편에 갈까? 여기 이쪽에? 어디? 이쪽이에요, 이쪽. 이쪽에서 아래 쳐다보게. 우리 쪽 쳐다보게. 어차피 형이 건설사니까 형이 하고 싶은 거. 야, 이거 얼마 안 돼. 이거 상점 이거 하는 거 이거 얼마 안 된다, 야. 보여 주면은 되게 조그매. 생각보다. 매우 조그매. 아, 그래. 그럼 거기 하지 말고 형 하고 싶은데 해요. 형은 디자이너니까. 아, 이거 어항인데요, 씨발. 어, 잠깐. 아, 씨발. 아니, 이게 아니. 아, 다른 거였네. 아, 씨발, 어떤 새끼냐. 어, 근데 물고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네? 개질이네. 보완할 수가 있네. 상점 신청한다. 어? 위치가 좀 X같은데요, 형님? 뭐, 어때? 아니, 아래를 보고 입구가 밑인데, 씨발, 어떻게 들어가요, 저희. 주워, 그러면 다시? 줄 수 있어요, 이거? 못 주워. 어이, 노예. 이거 예. 화, 이건 나무 다 베어버리고 확장 공사해야겠다. 씨발. 알겠습니다. 못 박았네 이거. 씨발. 아니 이 씨발. 아, 벌, 우리 동네 우리 마을 건설사가 좀 이상한데요. 씨발. 어, 이거 개 힘들게 심었는데. 야! 그저 망치운. 형 할머니한테도 똑같이 퀘스트 받을 수 있어요. 대화하게 한 다음에. 아, 할머니한테? 네, 하루에 한 번씩. NPC 두 명한테. 옥농어 잡아달래. 옥농어 나한테 아까 있던 거 같은데? 옥농어. 야, 옥농어 어디서 나와? 랄프야, 좀 찍어봐. 옥농어요? 어. 그건 몰라요. 이거 저 낚시를 안 해가지고. 그 생선 도감 들어가면 있지 않을까요? 생선 아, 도감 들어가봐요. 내가 분명히 작게 잡았던 것 같아. 네, 생선 도감 들어가보세요. 옥농어 나오네. 강 늪지 맹그로숲에 나오고 출몰 시간 계절 사계절 내내 나오고. 오케이. 옥농어 생긴 게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볼게요. 존나 하얗게 생겼어. 옥농어. 옥농어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옥농어 잡으러 강으로 갈까요? 옥농어 잡으러 어디로 갈까요? 옥농어 저기 있다. 옥농어 이 새끼 옥농어야.
영호야.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렴. 아 씨발로. 옥농어야. 아, 와 이 새끼 봐라. 사람 잘 낳았네 이거. 농어야 일로 온나. 스바로마 일로 오라. 헤헤 옥농어를 잡았어요. 옥농어 맞다 그랬잖아 내가. 낚시 전문가인데 딱 보면 포인트를 알지 내가. 할머니한테 옥농어 갖다 줘야겠다. 어? 이 시발년 어디 갔어? 아 이거 밖에 밖에 있어요. 아니, 너무... 시발년이라니 할머니한테. 문돈님 뭐 나와요? 지금 뭐 안 나와요. 이거 내시다 한숨 자야 될 것 같아요. This is for you, brother. 한숨 자야 될 것 같아. Thank you very much, 태훈. I tell you what you really really mean. 어 고맙대. 무지개 드레스를 줬네. 아니 씨발나 나 남자인데 이걸 무지개 드레스를 왜 줘? 어? 좀 멋진 걸? 이거 자죠? 어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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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좀 멋진 걸? 어 괜찮잖아. 내일까지 자자. 자자. 하고 있습니다. 아 낚시 레벨 4레벨 돈 11,000원. 어? 어? 새로운 NPC가 옵니까? 완성됐습니까? 오, 아직 안됐네. 아직 안됐네. 오는 중이야? 어? 아니 건축이 안됐네 아직. 여기 안에 자재를 넣어야 된대요. 필요한거 판자랑 못이랑 주석판 제가 채워 넣을게요 이건. 멜라루카 포도주를 원한다고? 야자나무 고무나무. 멜라루카 포도주? 야자나무 고무나무. 멜라루카 포도주가 뭐야? 멜라루카라고 니네 봤냐? 멜라루카 아예 처음 듣는데? 됐다 야자나무 존나 캐야겠는데 또 이거. 제가 채광을 할 테니까 한 명은 야자나무 좀 캐다 주십시오. 어 제가 캘게요. 예. 나 그 가기 전에 미션 받고 가십시오 둘 다. 네. 뭘? 할머니한테 할머니랑 저 존한테 미션 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 멜라루나 포도주 만들라 그래갖고 나 그냥 안 한다 그랬어. 그것도 맞죠. 핑크폴카 핑크폴카 도트 팬츠가 있습니다. 사고 싶습니까? 네. 아 이 새끼 물건 강매하네. 시발년이 바로서 줄게. 바로 팔아라. 와 걔 거지 썩바지 그냥 주면서 개새끼. 와 내가 입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개새끼. 야 나 그냥 멜라루카 포도주 한번 얻어볼게. 뭐 할 수 어? 있어요? 와 할머니한테 한번 퀘스트 취소해버리니까 이 할머니 집 일 안 준다? 다음날 해야겠다. 그거 어쩔 때 주고 어쩔 때 안 주더라고요. 그냥 웃어버리면서 안 주네. 한번 거절하니까 싸가지 없다 할머니.
포인트 좋았다. 야자수 야무지게 계산 주십시오. 네. 절대 안 놓치지. 아니 근데 낚시가 돈이 되게 잘 벌려요 여러분들. 애들 중에 지금 나 혼자만 지금 거의 뭐 한 7만원 모으지 않았었나? 이거 완전 노다진데. 와 도망 좀 솔직히 심하다 이거. 와 도망 개심하다 이거. 진짜 아닌데. 에이 존나 야갔다 그냥. 그냥 와라. 그렇지. 들어오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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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이소. 염소 물고기 처음 보는데? 왜 나 다른 지역 가라고 여러분들? 왜 다른 지역 왜 갑자기? 갈 필요가 있나? 자원은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긴데. 어차피 할머니한테 뭐 일도 못 받았겠다. 그냥 낚시하면서 한량지신 하자는 건데.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물고기가 나오기 마련이죠. 아 물고기가 다르다고? 어디 지역 가라는 거야 그러면은? 저기 지도상으로 7시 방향에 있는 소나무 숲 녹색 깔려 있는데 별 옆에 있는데요. 어 너무 먼데. 별로 안 멀어요 가본. 어 안돼. 와 씨 악어 무섭다. 어어어 야 악어 왜 이렇게 빠르냐. 야 악어 존나 빠른데? 악어 세요. 혼자서 잡기 힘들어. 악어 같은 경우 전투 노가다를 좀 해야 되겠다.